유명한 게리 셰리 스트릿이라는 곳인데, 오늘 주연발 형님 그 가게 때문에 왔는데, 내가 소호 거리로 유명하다고 하네요. 저는 아, 그 조사 없이 왔어요 지금. 근데 좀 특별함이 있네요. 주연발 형님으로 왔는데, 식당을 왔는데 성수상 그 선생의 그 기념관도 오게 됐네요. 소호 거리도 오게 됐고, 그 선생은 국부죠. 대만과 대륙 그 양쪽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시죠.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. 들어오시면요, 여기서 받으시고요, 들어가시면 2층이고요. 사진 못 찍혀서 여기서만 찍어. 이 아래층부터는 사진을 찍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고, 자리가 있는데 뭐 옷을 입고 이렇게 여기서 찍을 수 있게 해보려고 해요. 옷 입고요. 재밌게 찍었습니다. 보시면 옷을 입고 그 시대 거미고 그 시대 빠져든 밑에 내려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옷이라고 해야 되나. 옛날에는 부자의 저택이었다가 교회로 쓰였다가 지금 박물관으로 쓰인 것 같아요. 홍사 선생의 기념관을 봤고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은근히. 아, 홍콩 박물관 두 번째인데 좀 재미있는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 말 받아요. 오늘도 재밌었어요. 옷 입고 사진 찍고. 저희가 원래는 개인 부잣집이었는데 교회로 넘어갔다 교회에서 이걸 정부에게 팔아서 요것을 이제 손중산 기념관으로 가려고 있고, 이거 옛날 그 호 선생의 그 자택이었다고 하네요. 아, 그 거의 100년 전에 30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주고 만들었다 합니다. 네, 여기 셸리 뭐 스트리트 오시면, 소거리 오시면 시원한, 일단 시원해서 좋습니다. 쉴 수도 있고 의자도 많아요. 네.